나를 성기로 착각하는 여자. 제목을 달고 나니 벌써 악플 소리가 귀에 쨍쨍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 미끼 아니야? 맞습니다. 미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것도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하는 팩트입니다. 게다가 뇌과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도 얘기하겠네요. 이거 저급한 패러디 아니야? 올리버 섹스가 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영국의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이 책에서 뇌손상으로 인해 자기 아내의 얼굴을 모자로 착각한 어떤 환자를 소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의 제목은 일종의 도용입니다. 이 영상은 인도의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을 참조했는데, 라마찬드란 박사가 이 책을 내기 전 동료 중 한 명이 책의 제목을 발을 성기로 착각한 남자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 제목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았고, 저는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라마찬드란 박사와 그 친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영상은 팬텀 림브, 즉 환상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사지란 없어진 몸의 일부를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걸 말합니다. 흔치 않은 경우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지를 절단한 환자 중 90% 정도가 경험한다고 하네요. 팔다리뿐이 아닙니다. 환상맹장, 환상유방, 환상성기, 환상발기, 환상생리통 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얘기에 앞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눈을 감고 팔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팔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의 팔은 뇌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눈을 감고도 여러분의 팔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팔을 느낀다는 것은 대체 뭘까요? 환상사지의 더욱 놀라운 점은 때로는 없어진 부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 우기는 건 그렇다 쳐도 없는 것이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팔다리의 고통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넬슨 제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위대한 해군 제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그는 지중해 연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총탄을 맞고 오른팔을 잃었는데, 그는 그 팔이 멀쩡히 있는 것처럼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없어진 팔에 손바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감각의 유령이라 표현했고, 이것이 영혼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팔이 없어졌는데 팔의 영혼은 남은 겁니다. 심지어 8년 후 나폴레옹과 한판 붙은 트라팔가 해전 전날 밤 여왕에게 쓴 편지 초고에서 잃어버린 팔이 영국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드높이 치켜들고 있는 생생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가설에 의존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프로이트의 소망 충족 가설입니다. 없어진 신체 부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 신체 부위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가설은 현대 뇌과학의 발전으로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두 번째 보다 임상적인 가설은 잘려진 신경 말단의 감각이 남아 이것이 뇌에 잘못된 정보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곧 폐기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려진 신경 말단 부위를 치료하거나 심지어 그 부위를 절단해도 계속해서 환상 통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과학의 발달로 이러한 환상사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펜필드의 호문쿨루스입니다. 호문쿨루스란 라틴어로 작은 인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몸속에 난쟁이가 살고 있어 몸의 각 부위에서 전달된 감각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러한 신경 부위의 크기가 우리 몸의 비율이나 순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손가락이나 입술 영역을 담당하는 부위는 유난히 넓어서 몸통 전체를 담당하는 부위와 그 크기가 비슷합니다. 손이나 입술의 감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담당 부위의 크기를 고려해서 이를 인간으로 조립한 것을 펜필드의 뇌난쟁이,
또는 펜필드의 뇌지도라 부릅니다. 이는 먼저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실험자들은 팔이 잘린 원숭이의 경우 얼굴에 자극을 주면 없어진 팔에서 감각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들은 원숭이의 뇌지도에서 얼굴에서 오는 감각을 느끼는 뇌신경 세포가 촉수를 뻗어 손의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뇌지도에서 얼굴과 손을 느끼는 부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이후 사람에게도 이런 증거가 계속해서 발견되었고 라마찬드란 박사도 이런 환자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도 얼굴에 자극을 주면 환상파를 느꼈는데 놀랍게도 그 각 팔의 부위에 해당하는 얼굴의 경로가 존재했습니다. 즉 얼굴에 환상팔이 통째로 아로새겨져 있는 꼴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얼굴에 물을 흘리자 그 환자는 환상팔을 따라 물이 흘러내린 경로를 묘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필이면 얼굴에 물이 흐르는 경로가 팔에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팔을 타고 중력을 거슬러 위쪽으로 흘러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를 뇌과학에서 최고로 경이로운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내 환상소는 가끔 미칠 정도로 가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줄 몰랐지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를 긁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라마찬드란 박사의 환자 중 발을 성기로 착각한 남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는 한쪽 무릎 아래 다리를 잃은 사람인데 라마찬드란 박사를 처음 본 날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발에서 우르가짐을 느낍니다. 예전 정상이었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요. 아까의 뇌지도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느끼는 부위와 발을 느끼는 부위가 서로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환상팔의 경우처럼 성기를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발을 느끼는 부위로 뻗어나간 겁니다. 거꾸로 성기가 없는 사람의 경우 발에 자극을 가하면 환상성기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풋페티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발에서 성욕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모두가 인간 뇌지도의 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풋페티쉬는 더 이상 변태가 아닙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유머 감각도 풍부해서 이 환자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텐데스를 특히 좋아하게 될까?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음경을 제거한 후에도 환상음경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뇌가 수술 전에도 이미 여성화된 몸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마찬가지로 유방 절제 여성의 약 3분의 1이 귓불의 자극을 받으면 환상 젖꼭지에서 성적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뇌지도 상에서 유방과 귓불이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의 발의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귀가 성감대라는 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이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카오스 뇌과학 실험실. 실험자 1, 의자에 앉아 눈 가리게 하고 그 앞에 실험자 2 앉는다. 실험자 3이 옆에 서서 실험자 1의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들어 실험자 2의 코를 두드리게 한다. 동시에 실험자 2 자신의 왼손으로 실험자 1 코의 같은 부위를 두드린다. 그러면 실험자 1은 실험자 2의 코가 있는 곳에 자신의 코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코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자신의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코의 감각과 일치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대개 50% 성공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험했을 때도 4명 중 2명이 유령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코가 1m쯤 앞에 있는 걸로 느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네, 이거는 뭘 의도한 실험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만큼은 잘 못하지. 그렇습니다. 실험자 1의 왼손을 책상 아래 숨기고 실험자 2가 실험자 1이 보는 가운데 그의 오른손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면서 동시에 그의 왼손으로는 실험자 1의 왼손을 두드린다. 실험자 1이 책상에서 손의 감각이 느껴진다고 할 때까지 반복한다.
실험자 1이 손의 감각이 느껴진다고 할 때 옆에 있던 실험자 3이 갑자기 망치로 책상을 내리친다.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고 싶어요. 이미 안 됐어.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책상을 내리친 게 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 기분 이상해요. 이거 확실히 손으로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경우 실험자 1은 어느 순간 책상을 자신의 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책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이 경우 실제 의학실험실에서는 GSR 전기피부반응 측정기로 그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손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과 동일한 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간상에서 우리의 몸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훨씬 유연하게 우리의 몸을 지각합니다. 환상사지의 경우처럼 없어진 몸의 일부를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위의 실험 1에서처럼 자신의 몸의 일부가 몸 밖에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실험 2에서처럼 책상과 같은 외부의 물체를 몸의 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는 차를 거의 내 몸처럼 지각합니다. 막 뽑은 새 차에 상처가 나면 마치 내 몸을 다친 것처럼 고통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휴대폰을 생각해보세요. 이미 휴대폰을 거의 몸의 일부로 생각해서 잠시만 떨어져도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자신이 아끼는 도구를 자신의 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문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유체이탈 경험도 이러한 뇌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코를 몸 밖에서 느낄 수 있다면 몸 전체를 밖에서 느끼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걸까요? 왜 외부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때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걸까요? 아마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뇌는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뇌가 만들어내는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요동치는 나입니다.